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신년 정담 첫 번째 순서로 조시애틀 총영사관 문덕호 총영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2016년 병신년의 첫 번째 주가 열렸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신년 특집 첫 번째 순서로 문덕호 총영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청영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새해 이렇게 해가 돋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새해 첫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한국에서 초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또 우리 라디오 한국을 통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네.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를 이제 총영사님이 열어주신다는 건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들한테는요. 네. 자, 우리 한인 여러분께 신년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해방 70주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벅찬 감동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 서북부의 우리 동포사회에도 많은 과제와 도전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쪽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총영사관도 금년 2016년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동포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미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는 이제 이렇게 그 총영사로서 신년 인사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특별한 결심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없는지요? 네, 저도 이제 그 시애틀의 제14대 총영사로 우리 정부 대표로 부임을 한 지 이제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어서 물론 그동안에 이리저리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조금 올해는 내실을 가지고 우리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좀 더 진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부임하면서부터 특히 우리 동포사회의 젊은 세대와 네트워킹을 다지고 또 한글학교라든지 또 우리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주류사회와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그런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속도감 있게 그런 네.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이제 문덕호 총영사님 우리 뭐 한인사회도 물론 챙기고 계셨지만 이 주류사회와 끊임없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참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3년차 들어가셨다니까 그 노하우를 살리셔서 많은 또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병신년 2016년 병신년 한 해인데요. 이 세계가 시끄러운 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훑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IS의 그 창궐로 인해서 네. 이라크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분자들, 극렬 테러 분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신념 하에 또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하에 테러를 일삼고 또한 파리라든지 또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 행위를 저질러서 더 이상 네.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과 동맹국들과 그 테러 분자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렇죠. 그런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테러와의 전쟁이 곧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와 함께 테러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이니셔티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가 또 결국에는 테러를 가능하게 해주는 파이낸싱, 금융 문제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불안한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미국과 이란, 특히 국제사회와 이란이 핵 타결을 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고 또 사우디를 비롯한 그 오펙 국가들이 유가를 지금 한없이 내리고 있어서 경제가 불안하고 또 미국은 또 이자율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테러와 중동 정세,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세계화 속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 세계 정세는 결국에는 테러, 경제,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조화로운 그 공존 관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2016년도 요동치는 그런 정세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은 뭐 이자율을 이제 올리고요. 그런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선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네. 그 3, 4년 전부터 실업률도 많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셰일 가스 또 셰일 오일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잠재력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동 1998년 이후에 그 모기지 사태 이후에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유럽 쪽에서 특히 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선도하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도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 부양책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성장 위주의 그 조기 예산 집행 이런 정책을 많이 써서 경제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나가는 추세에 우리 경제가 이제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그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많은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 경제 관계가 한미 FTA 지금 4년 차를 맞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전 총영사로서 우리나라와 이쪽 미국 서북부 지역 간의 경제 주체 간에 많은 교류 협력이 있어서 우리도 미국의 서북부를 제조업이 그 번성하는 그런 매니팩처링 베이스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에 많은 진출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또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한일 간의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이 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히 또 야권이라든가 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들의 반발이 많이 심한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인지
한번 좀 예상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들이 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우리 한일 간의 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근본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이나 또 야권 일각에서 이 협상 결과에 만족치 않는 그런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일 간 작년에 한일 수교 50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50주년이 끝나기 전에 한일 간의 이 과거사 문제의 핵심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한일 양국 정상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을 토대로 이제 우선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마무리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적인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 쟁점 사안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자세보다는 숲이라는 큰 숲을 그 대성적인 견지에서 보고 한일 간의 그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진정성이 있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의 이렇게 시각에서도 볼 때 이제 벌써 광복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일본과의 걸려있는 그런 현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저쪽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한일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독도 문제 같은 거는 언급도 안 되고 그 문제는 여전히 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나라든 이웃 나라하고 역사적으로 또 저 문화적으로 또 사이좋게 지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렇죠. 것입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언제나 벨기에 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벨기에의 이웃 나라인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크게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라는 4대 열강에 쌓여 있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웃 나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일 간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고 또 한일 수교 50년을 맞이한 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문제는 그 원만한 관계로 맺어두고 방점을 미래에 두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협상 타결까지 오는 과정에 고통이 많이 있었으려고 믿고 또 그 후폭풍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새해는 한일 간에 이제 새로운 전 출발점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어찌 봐도 항상 보면 미운 행동만을 많이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도국근성이라고 그럴까요? 섬나라. 네, 그런 근성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참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좀, 한탄스럽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신년정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 문덕호 총영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 그리고 한 해의 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DA에서 인정한 최첨단 로봇 레이저와 무중력 감압치료를 구비한 리누드 OK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고통 없이 통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도 OK. 척추 교정도 오케이, 마사지 치료도 오케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오케이 척추신경에서 해결하세요. 교통사고 각종 통증 치료 전문 리누드 오케이 척추신경 클리닉 425-582-9951번 대니얼 김 원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582-9951 리누드 오케이 척추신경 클리닉.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 페더럴웨이 98도 신세계 마트몰 준 베이커리를 찾으세요.
웨딩 케이크, 생일 케이크, 각종 행사 케이크는 준베이커리에서